오늘은 물감의 종류를 알아보고 색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감을 앞에 이렇게 배열해 놨습니다. 자, 왼쪽부터 이것은 수채화 물감이고요. 이거는 포스터 칼라, 이거는 아크릴 과슈. 자, 이것은 아크릴릭 물감이에요. 자, 이게 유화 물감입니다. 자, 이 물감들의 특성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위에 실제로 하나씩 짜가지고 그 물감의 쓰임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물감들의 성질을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성이냐 유성이냐를 나눠 봐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수성 물감이에요. 자, 얘는 유화 물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만 유성인 거예요. 그럼 수성과 유성의 차이가 뭘까? 자, 수성은 전부 물감을 갤 때 물을 타서 쓴다는 소리예요. 자, 유성은 기름을 탄다는 거죠. 오일. 이 기름 종류는 뭐 휘발성제, 그러니까 신나 뭐 휘발유 이런 것들 공기 중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물감을 빨리 마르게도 해주는 거고, 자, 식용유 같은 종류도 쓰는데요. 그것은 이 물감이 마르면서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잘 안착이 되고 마르라고 섞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물감들을 하나씩 짜볼게요.
Thank you.